친구들 안녕. 좋습니다. 2차 세계대전 두 번째 시간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2차 세계대전 배경에 대해서 공부했다면 유럽에서 2차 세계대전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그 스토리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개념을 공부를 하면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독일을 메인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일이 일으켰던 전쟁 범죄였던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친구들은 독일, 일본, 이탈리아였고요. 각각 이러한 침략적인 움직임들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세력 확대를 국제연맹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효과적으로 억누르지 못했고 결국에 1939년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인해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해버렸다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기억이 나지요? 자, 기억이 안 나는 친구는 지난 시간 강의를 한번 보고 오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폴란드 침공 이후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39년 8월에 독일과 소련이 독소 불가침 조약을 체결을 하고요. 1939년 9월에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함으로써 2차 세계대전이 본격적으로 발발을 했습니다. 자, 폴란드. 불쌍한 우리의 폴란드. 폴란드는 독일과 소련에 의해서 양분됩니다. 결국에 1939년에서 40년 3월 사이에 독일과 소련은 폴란드를 서로 나눠 갖고요. 폴란드는 완전히 나라를 빼앗기게 됩니다. 소련도 세력을 확장을 해요. 소련 같은 경우에 뭐 핀란드 일부 지역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등 소련도 신났지 뭐. 독일이랑 동맹 맺으니까 이쪽이 안정화돼 있으니까 마음껏 세력을 확장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뭐 소련이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우리는 폴란드 쪽을 집중해서 봅시다. 독일 이야기를.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할때 독소불가침 조약에 앞서서 독일이 폴란드의 회랑 약간 복도처럼 튀어나와 있는 지역을 요청을 했을 때 폴란드랑 영국, 프랑스가 상호 원조 조약을 맺었습니다. 야, 너네 만약에 폴란드 독일인들 공격하면 우리가 도와줄게라고 약속을 맺었어. 그러면 그로 때 폴란드가 점령당하고 있을 때 영국이랑 프랑스는 뭘 했을까? 지금 이렇게 보면 영국이랑 여기 독일이 이만큼 먹었는데 뭐 하고 있었을까 이 친구들은? 영국, 프랑스는? 영국과 프랑스는 폴란드가 점령당할 때까지 독일에 선전포고는 했습니다. 독일 전쟁이야! 라고 하고 선전포고를 했어. 그런데 본격적인 전쟁을 하지 않는 이른바 가짜 전쟁 상태를 유지를 했습니다. 이것도 영국이랑 프랑스가 많은 비판을 받는 지점이에요. 상호 원조 조약을 맺었고 전쟁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아직 자기네 영토에 타격이 없다 보니까 독일로 쳐들어가지 않았던 거야. 자, 가짜 전쟁이라고 하는 당시에 독일과 프랑스 국경 사이에 보초를 서고 있는 프랑스 군의 모습입니다. 어때? 뭔가 긴박해 보이는 상황이? 아니지? 자, 이 프랑스 군님 보십시오. 의자에 앉아 있고요. 총은 바닥에 내려놨네. 손에 뭐지? 뭐빵 먹는 건가? 모르겠네요. 자, 여기 테이블 하나만 촥 놓으면 완전 피크닉이야, 그치?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풍경도 아주 이뻐 보이네요, 그죠? 자, 이런 가짜 전쟁의 상태가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독일이랑 야, 영국이랑 프랑스는 언제 공격적으로 나섰냐?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지 나섭니다. 자, 가짜 전쟁 기간 동안에 수개월 되죠. 독일이 동쪽 지역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벌어줬어. 결국에 독일은 이제 폴란드를 완전히 점령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전쟁을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덴마크와 노르웨이를 공격을 합니다. 덴마크 같은 경우에 하루도 안 돼서 독일에게 항복을 했고요. 노르웨이에서는 많은 전투가 벌어지긴 했지만 역시 뭐 독일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자, 결국에 덴마크랑 노르웨이를 점령을 해가지고 해상의 안정성을 확보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독일이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에게 해상 봉쇄를 당하면서 그 해상 봉쇄 때문에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하게 되고 그 결과 미국이 참전했던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때문에 해상을 봉쇄당했던 독일은 굉장히 안 좋은 경험이 있는 거야.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덴마크랑 노르웨이를 점령함으로써 뭐이 정도의 해상을 봉쇄할 수는 없겠죠. 독일이 안정적인 해안 라인을 확보를 했습니다. 자, 이 이후에 바로 옆에 있는 네덜란드와 벨기에를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나 벨기에도 역시 독일이 점령을 했지요. 1940년 5월의 이야기입니다. 뭐 연도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이제 네덜란드랑 벨기에가 먹혔으면은 다음은 어디겠니? 안 봐도 뻔하죠. 프랑스이죠. 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독일이 언젠가는 자기를 다시 침공할 거를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프랑스가 2차 세계대전 사이에 많은 것을 준비를 했어요. 약 10년 전부터 독일 군들이 프랑스를 침공할 걸 대비하기 위해서 절대 뚫리지 않는 무적의 방어 라인, 이른바 마지노 방어 라인을 구축을 합니다. 마지노선. 마지노선. 우리가 마지노선이란 말 많이 쓰죠. 일상생활에서. 더 이상 뚫리면 안 되는 뭔가 한계점을
6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서 더 이상 내 성적이 내려가면 안 돼. 이것은 내 성적의 마지노선이야. 뭐 이런 얘기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그 마지노선이라는 게 한국말이나 한자말이 아니라 이게 프랑스의 방어라인이었던 마지노선에서 따왔다. 뭐 이런 거 여러분이 알아두면 재밌겠지요. 자, 독일과 프랑스의 국경 사이에 있었던 마지노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쉬운 방어라인이 아니야. 이렇게 생겼어. 초코바이 같이 생겼네요. 근데 이 초코바이 안에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총도 쏘고 감시도 하고 할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이 초코바이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엄청 많죠. 초코바이가 엄청나게 많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거대한 굴이 있고, 지하에는 이런 식으로 엄청난 설비를 갖춘 굉장히 거대하고 강력한 방어 라인이었습니다. 이런 방어 라인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수백 킬로에 걸쳐서 독일과 프랑스 사이에 있었으니까 독일군이 프랑스로 넘어올 수 없다고 프랑스인들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독일군은 마지노선을 뚫는데 실패합니다. 그럼 독일군이 프랑스를 진격을 못했냐? 아닙니다. 독일은 프랑스의 마지노선을 우회합니다. 자, 마지노선이 막고 있는 이 라인을 피해서 독일은 네덜란드와 벨기에를 통해서 이제 프랑스로 침공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독일의 엄청나게 빠른 진격에 프랑스는 당황을 하게 되고요. 단 6주 만에 프랑스가 독일에 함락당하게 됩니다. 자, 1차 세계대전 당시에 프랑스는 5년 가까운 시간 동안 독일과 서부전선에서 싸웠지만 독일은 프랑스를 전혀 점령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2차 세계대전 때는 단 6주 만에 프랑스가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프랑스가 갖고 있던 북아프리카의 땅들 역시 독일이 점령을 하게 되었지요. 이 시기에 이탈리아는 이제 발칸반도 지역으로 쳐들어가기 시작을 했고요. 자, 프랑스의 리더였던 드골 같은 사람들은 이제 영국으로 망명을 했고요. 거기서 임시정부를 세워서 독일에 대항을 했습니다. 왜 우리도 1919년에 우리나라 주요 정치 인물들이 중국 상하이에서 임시정부를 건설을 했죠.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랑스 파리를 빼앗긴 모습입니다. 기념사진이야. 에펠탑 있고 그 앞에 코스튬 입은 히틀러. 프랑스인들에게 굉장히 굴욕적인 사진일 겁니다. 에펠탑이 있는 파리에 나치의 깃발이 휘날리는 모습입니다. 이제 유럽에서 거의 뭐 엄청나게 많은 영토를 독일이 차지를 했네, 그치? 자, 여기까지 점령했어. 다음에 어디를 가야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 그죠? 영국이죠? 자, 이제 독일은 본격적으로 영국을 침공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영국은 바다 건너 있죠. 다른 나라처럼 육군으로 한번 싹 밀어버리기가 어렵습니다. 자, 프랑스를 점령한 독일은 영국의 본토에 공중폭격을 많이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피해를 입혀요. 실제 런던의 사진입니다. 어마어마하지. 많은 폭격 피해가 있었어. 자, 그래서 히틀러는 영국이 대신 항복하지 않을까 기대도 했지만, 당시에 영국을 이끌던 인물이 유명한 인물이죠. 처칠입니다. 처칠을 중심으로 했던 영국은 독일이 항복하지 않습니다. 여기도 우리가 항복하면 전 유럽이 나치의 손아귀 안에 들어간다. 절대로 항복할 수 없어! 라고 했던 영국이었고요. 결국에 영국의 본토를 점령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병력 손실이 일어납니다. 만약에 영국이 프랑스처럼 독일 옆에 붙어있는 내륙 국가였으면은 독일이 손쉽게 점령했을 수도 있겠지만, 독일 입장에서도 막강한 육군이 있지만 그들을 영국 본토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공중에서 폭격을 하고 공군들이 날아가긴 하지만 영국을 완전히 점령할 정도는 아니었고요. 영국에서도 많은 공군들을 보내서, 그리고 해군들을 보내서 영국과 독일 사이에서 많은 서로 이제 병력 손실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히틀러의 생각과 다르게 전쟁이 점점 장기화되어 가고 있었던 거죠. 1941년 5월까지 독일은 아까 여기를 침공했던 이탈리아를 도와서 발칸반도까지 다 점령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결국에 유럽 전체를 다 나치가 먹은 건데, 하얀 색깔은 중립국입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런 나라예요. 자, 결국에 전 유럽을 나치 독일이 먹은 상황인데 오직 영국만 먹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히틀러는 고민에 빠져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히틀러는 영국도 그렇지만 히틀러의 생각을 막고 있었던 한계 나라는 어디였냐? 바로 소련이었습니다. 히틀러랑 독소불가침 조약을 맺은 소련이었죠. 히틀러는 언젠가는 소련을 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을 점령하고 나서 전체적인 유럽 그리고 세계를 독일이 지배하기 위해서는 각국에 계속 공산주의를 퍼뜨리는 이 소련을 언젠가는 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일단 서부전선과의 전쟁을 하기 위해 독소불가침 조약을 맺어놓은 것이었고요. 근데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히틀러는 영국을 지금 당장 뚫을 수 없다면 차라리 소련을 먼저 공격하자는 생각을 합니다. 자, 소련에는 뭐가 있냐? 많은 자원이 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자원이 더욱더 부족해집니다. 자, 소련에는 뭐가 있냐? 일단 나무가 많고요. 그 다음에 식량, 우크라이나한테는 밀이 엄청 많이 납니다. 그 다음에 카프카스 지역 이런 데서는 석유도 엄청 많이 나. 그러니까
독일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소련의 미안합니다. 독일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소련에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히틀러는 소련을 공격을 해서 이 자원을 뺏은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더 강력한 부대를 모아서 지금 소모전만 이어지고 있는 영국 전선에서 영국을 확 밀어버리면 되겠다. 그러면 여기를 다 독일이 차지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생각이 히틀러의 가장 잘못된 판단이었지. 전쟁을 지금 한쪽이랑만 하고 있지만 전쟁을 양쪽에서 하게 되는 그런 실수를 또 다시 반복을 하게 됩니다. 1941년 6월 독일은 자기들이 먼저 맺자고 했던 독소 불가침 조약을 어기고요. 전면적으로 소련에 침공을 하게 됩니다. 전쟁 초창기에 독일은 매우 잘 나갔습니다. 전쟁 초기에 우세를 점해서 불과 3개월 만에 소련의 굉장히 거대한 도시였던 레닌그라드와 소련의 수도였던 모스크바를 포위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갔을 때 소련이 쭉쭉 밀려나갈 때 이제 위기가 찾아와서 이제 전 유럽을 나치가 진짜 먹는 게 눈에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소련에는 무기가 있죠.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겨울에 러시아에서 전쟁을 이겨본 적이 없어. 그 옛날에 잘 나온 나폴레옹조차도 러시아를 점령하지 못했었습니다. 겨울이 되니까 소련의 강력한 추위가 찾아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련 같은 경우에는 또 보급하기가 쉽지가 않아. 길이 이런 식입니다. 우리나라는 조금 건조하다 보니까 길이 좀잘 닦여 있는 편인데 소련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매우 습합니다. 그리고 또 추워요. 그래서 땅이 얼었다가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합니다. 그러면은 땅이 어떻게 되겠니? 이렇게 질척질척해지는 거야. 이게, 에이, 선생님, 뭐, 그냥 발좀 젖고 이런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 소련의 진흙탕 길은 어느 정도 막 우리 가슴까지 와. 사람이 들어가면은. 지금 말이 키가 얼마나 큰데 여기 막 빠져있는 거 보이죠? 차도 못 가고. 그러니까 날씨는 춥고 보급로는 엉망이어가지고 무기, 식량 지원도 제대로 안 되고 병력도 충원 안 되고 이러면서 재빨리 러시아를 점령해버리겠다고 생각했던 히틀러의 계획과 다르게 전쟁이 해를 넘겨버립니다. 점점 불안해지죠, 히틀러가. 자, 결국에 히틀러는 레닌그라드랑 모스크바를 점령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럼 급한 대로 러시아의 유전, 그러니까 석유가 많이 있는 카프카스 지역이라도 빨리 먹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 카프카스 지역을 지키고 있는 소련의 메인 도시가 바로 당시 소련의 지도자였던 스탈린의 이름을 딴 스탈린그라드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에서 대규모의 독일 병력과 지키고자 하는 소련군 사이에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벌어집니다. 2차 세계대전 역사, 아니 인류 역사 전체의 단일 전투 규모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한 전투가 스탈린그라드 전투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투라고 불리고요. 이 전투에서만 200만 명 이상의 사람이 사망을 합니다. 자, 독일은 소련을 포위하고 미친 듯이 포격을 가합니다. 하지만 소련 사람들이 진짜 이를 악물고 버텨. 여기가 밀려버리면 끝이다라는 생각으로 버팁니다. 결국에 해를 넘길 동안에 전쟁이 지속이 되고요. 독일군의 포위 속에서 수많은 소련 사람들이 도시 안에서 굶어 죽습니다. 실제로 독일군의 공격을 받아 죽은 사람도 많지만 도시 안에서 굶어 죽은 사람도 훨씬 많을 정도로 굉장히 참혹한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히틀러는 이 스탈린그라드를 함락시키지 못했고요. 독일의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에 이제 전세가 역전됩니다. 그 전까지 독일은 폴란드 침공 이후에 계속해서 쳐들어가는 입장이었어. 하지만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이 됩니다. 독일이 수비를 해야 되는 거야. 자, 소련이 밀고 내려오기 시작하고요. 자, 영국은 계속해서 이쪽에서는 소모전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독일이 점령하고 있던 이탈리아 북부 지역을 공격을 하는데 성공하고요. 이쪽을 교두보 삼아서 상대적으로 방비가 약했던 이탈리아 지역으로 진출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자, 결국에 이탈리아가 1943년에 먼저 항복을 하게 되고요. 전쟁의 양상은 슬슬 독일에게 불리해지게 됩니다. 독일에게 불리해지고 저 가는 이 상황을 완벽하게 쇠기를 박은 사건이 바로 1944년 6월에 그 유명한 노르망디 상륙 작전입니다. 자, 영국의 바로 앞에 프랑스 앞바다인 노르망디 지역에 대규모 병력을 상륙해가지고 이제 소련 쪽에서, 이탈리아 쪽에서, 그다음에 이 프랑스 쪽에서 3면에서 독일을 압박하는 그 전략이 바로 노르망디 상륙 작전 되겠습니다. 자, 1944년 6월 6일날 대규모 상륙 작전이 벌어졌고요. 당시 사진을 보면은 그 규모를 여러분이 짐작을 할수 있을 겁니다. 어마무시하네요. 참고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의 그 작전 1을 우리가 D-Day라고 불렀고, 그 D-Day를 기준으로 우리가 D-몇, D-몇 이렇게 세잖아요. 그죠? 시험 얼마 남았을 때도 D-몇. 근데 이게 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의 개시일을 D-Day로 했던 것이 유명해지면서 그 풍습이 지금도 사람들에게 남아 있는 겁니다. 마지노선이랑 같이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지요. 그지? 자, 결국에 이 이후에
독일군은 밀리기 시작합니다. 1945년 5월까지 연합국은 거의 모든 지역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히틀러를 압박을 하게 됩니다. 전쟁이 끝나가고 있는 거야. 1945년 4월 달에 먼저 항복했었던 이탈리아의 무솔리니가 총살을 당하게 되고요. 이 사진은 무솔리니가 죽은 뒤에 이제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겁니다. 독재를 실시하고 다른 나라에 침략적으로 쳐들어간 독재자의 말로라고 보기에는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될줄 몰랐겠죠, 자기는, 그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그죠? 자, 1945년 5월 달에 무솔리니가 총살당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히틀러는 지하 벙커에서 권총으로 스스로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달에 일본이 여러분이 알다시피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이 종료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독일의 전쟁 스토리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전쟁 과정, 독일이 폴란드를 점령하면서 전쟁이 시작되었고요. 폴란드를 점령한 이후에 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프랑스를 점령을 합니다. 프랑스 점령한 이후에는 영국의 폭격을 가했고요. 영국과의 전쟁이 장기화되니까 소련을 침공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전세가 역전되었고요.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결정적인 타격을 입습니다. 결국에 1945년에 항복하면서 전쟁이 끝나게 되었다.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2차 세계전 결과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2차 세계전은 7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망을 했어. 당시 전체 인구의 거의 한 3%인가? 인간 인류의, 그죠?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더 끔찍한 거는 군인 사망자보다 민간인 사망자가 훨씬 많았다는 거야. 막 폭격을 미친 듯이 가는데 폭격이 민간인 막 군인만 죽이진 않을 거 아니야. 자, 전쟁이 끝났으니까 전쟁 범죄자들, 전쟁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전범 재판이 발생했고요. 독일과 일본에서 각각 이루어졌습니다. 뭐 무솔리니는 진작에 총살시켜고 히틀러는 자살했기 때문에 재판에 앉히진 못했지만 뭐 당시에 독일군 총사령관 이런 사람들을 재판장이 불렀고요. 재판 끝에 사형을 시키고 책임을 물었습니다. 자, 이 이후에 중요한 게 국제연합, 즉 유엔이라고 하는 기구가 창설이 됩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국제연맹이었는데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국제연합, 지금의 유엔이 창설되게 됩니다. 자, 유엔 같은 경우에는 국제연맹과 다르게 유엔군 군사력을 보유했기 때문에 국제연맹과 다르게 좀더 강력하게 다른 나라들을 제재할 수 있었다. 평화를 깨려고 하는 사람들을 제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거사 청산 노력도 있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1940년부터 1945년까지 나치의 지배를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마치 우리나라에 친일파가 있었던 것처럼 프랑스도 친독파, 친나치파가 있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재판을 합니다. 무려 12만 명을 재판을 하고요. 10만 명에게 유죄를 때리고 6,780명을 사형시켰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다, 그지?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 노르웨이에서도 비슷하게 나치 구역자를 처벌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반민특위라고 하는 것들이 제헌국회에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였지요.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형, 빵명, 구금, 빵명. 그래서 우리나라와는 조금 차이가 있었다.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참고 삼아서. 자, 오늘 남은 시간은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홀로코스트는 원래는 살아있는 생명에 대한 대학살을 의미하는데요. 역사적으로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가 유대인들을 집단 대학살했던 사건을 콕 집어서 부르기도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히틀러와 나치당은 6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을 계획적으로 살인했습니다. 이유가 뭘까?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600만 명이에요, 600만 명. 자, 끔찍합니다. 자, 2차 세계대전 중에 유럽에 있던 유대인의 3분의 2, 전 세계 유대인의 3분의 1이 사망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 사실 유럽 사회에 뿌리 깊게 반유대인주의, 반유대주의가 있었는데 그것을 나치 독일이 폭발시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옛날에 예수가 탄생했을 때 예수를 구원자, 즉 신,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고발해서 결국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때문에 기독교가 유럽의 메인 종교가 된 이후에 유럽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차별을 했습니다. 종교적인 이유로요. 결국에 유대인들은 농업 등의 산업, 당시에 농업이 메인이었죠. 이런 것에 종사할 수가 없었고요. 결국에는 현금, 돈을 중심으로 하는
돈 빌려주는 대금업, 당시 기독교 사회에서 안 좋게 봤었던 그러한 현금 서비스에 종사를 하게 되면서 많은 돈을 축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 사람들이 부를 많이 축적하니까 또다시 이 사람들에 대한 증오가 굉장히 커졌던 거예요. 그게 이제 뭐 대공황을 겪으면서 더 심해졌고, 그 다음에 나치가 권력을 잡으면서 더 심해졌고, 그러면서 이제 그걸 이용해서 반유대주의, 인종주의 정책을 이용해가지고 유대인을 죽여버린 겁니다. 1933년에 히틀러가 집권을 하고 나서 계속해서 반유대주의 정책이 강해집니다. 처음에는 유대인 상점들을 습격하는 정도였어요. 이런 식으로 유대인이 유지한, 운영하는 상점에 가서 유대인 적어놓고 막 유대인 상징하는 별 그려놓고 막 유대인 물건 사지 맙시다! 막 이런 정도 하고, 불매운동하고, 유대인들 판사 검사 변호사 공무원들 일 못하게 하고, 유대인들 공직자 못하게 하고, 파면시켜. 1935년에 아예 법을 만들어가지고 시민권 박탈하고 결혼 금지하고 이런 정도였는데, 이게 전쟁이 시작되면서 추방시키고 학살하는 쪽으로 좀 더 과격화되게 됩니다. 전쟁 초창기에 나치는 유대인 집단 거주지인 게토를 설정을 했고요. 이곳에 유대인을 분리해서 가두었습니다. 이후에는 유대인을 학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총살이나 매장을 통해서 유대인을 학살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너무 오래 걸리니까 나중에는 방법을 바꿔서 독가스를 이용해서 집단 학살을 실시를 합니다. 심지어 가스차 같은 것들을 운영을 해가지고 여기저기 이동하면서 사람들을 뒤에 가스차 뒤에 마치 택배차처럼 뒤에 그 카고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 차에 태워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는 일까지 하고. 가장 잔인한 것은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위해서 집단 강제 수용소를 운영했다는 점입니다. 이른바 우리가 절멸 수용소라고 불리는 강제 수용소입니다. 대표적으로 사진에 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유대인들을 집어넣고 유대인들을 집단 학살했던 겁니다. 당연히 생활은 여의치가 않았겠지요. 자, 많은 사람들이 여기 기찻길이 있지, 그치, 기찻길. 기차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국 유럽에서, 전 유럽에서 아우슈비츠로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자, 사람들이 처음에 오면 이 사람들을 분류를 해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수용을 합니다. 수용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람들 전부 다 집단적으로 학살을 합니다. 어떻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독가스를 이용해서 학살을 하게 됩니다. 당시 가스실이에요. 샤워실 같이 생긴 가스실에서 밀폐시켜놓고 독가스를 틀면은 몇 분 안 돼서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제 벽을 보게 되면은 정말 끔찍하죠. 무슨 자국인 것 같아요? 손톱 자국. 진짜 끔찍합니다. 당시 죽은 사람들의 신발을 모아놓은 곳이고요. 수많은 유대인들의 아우슈비츠를 비롯한 유럽 곳곳에 수용소가 있습니다. 아우슈비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가장 유명하고 가장 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오늘 수업에서도 아우슈비츠를 예로 들었는데 많이 있습니다, 유럽에. 그런 수용소에서 가스실에서 생을 마감을 합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참고로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 없어졌을까?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지금은 폴란드 측에서 박물관처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인류 역사의 어두운 면을 잊지 말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박물관으로 바꿔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런 인류 역사에서 어두운 면들을 재조명하면서 여행 및 투어를 하는 것들이 상당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다크 투어리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폴란드를 방문할 기회가 있다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한번 가서 2차 세계대전의 피해나 그런 아픔, 전쟁의 두려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사실 아직 못 가봤는데 언젠가 꼭 가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에서 이런 것들을 전시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도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나치의 전쟁 범죄에 대해서 조금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모습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1970년에 당시에 독일의 수상이었던 빌리 브란트 총리가 유대인 위령탑, 유대인들이 죽고 그 명복을 빌기를 위한 위령탑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이 굉장히 사진에 많이 찍혔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이 사람이 사실 전쟁을 일으킨 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의 독일의 리더였기 때문에 몇십 년이 지났지만 독일의 리더로서 대표로서 사죄를 한 거고요. 뭐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했을지 몰라. 사실 사람 머릿속은 모르는 거니까. 하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공식적으로 독일이라고 하는 국가에서 우리가 미안하다 사죄하겠다라고 하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독일은 나치식 경례 이런 것들을 하면은 법을 어김으로 체포를 합니다. 나치와 관련된 단체 만들 수 없고요. 나치와 관련된 경례할 수 없고요. 나치와 관련된 뭐 구호를 외치거나 할 수도 없습니다. 아예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일에 지금 홀로코스트와 그리고 그런
2차 전쟁 범죄를 반성하는 최근의 모습 이런 것까지 오늘 2차 세계대전 독일의 움직임 끝에 같이 연결지어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벌써 수업 시간을 마칠 때가 됐네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일본은 어떤 식으로 전쟁을 했는지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